영산강 강변도로 최종 연결 구간 개설 공사 기공식이 무안군 일로읍에서 열렸습니다. 나주 영산동에서 함평을 거쳐 무안 남하까지를 잇는 영산강 강변도로 구간 가운데 이번에 착공한 2-2 구간은 무안 일로 봉룡리에서 오룡지구까지 13.2km입니다. 공사에는 앞으로 5년 동안 도비 1,5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 영산강 강변도로는 총 연장 52km의 지방도 825호선 구간입니다. 네,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.